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재현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빅데이터 허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빅데이터 허브에 대한 개요와 주요 서비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활용 예시하고 시간이 되면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허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공유 거래하는 오픈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2013년에 오픈을 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목적이나 배경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하고 사회하고 동반선장하는 그런 모습의 행복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ICT 생태계 육성하고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민간 기업 최초로 어떤 데이터들을 오픈하는 이런 목표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행복 동행은 행복이란 거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동행이라는 부분은 서드 파티나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취약계층에게 데이터를 오픈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허브의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공개 공유가 되고 유통이 돼서 결국에는 좋은 소프트웨어와 앱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데이터 거래나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중들께서는 먼저 이제 데이터 오픈 데이터 마켓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빅데이터 허브가 이제 이런 마켓이 되는 거고요. 이런 마켓들을의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테크 데이터들을 상품화해서 오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데이터들을 개방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제 데이터 오픈하는 것들 또는 일반 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자 센터 저희 이제 TE 디벨로퍼스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센터 같은 곳에서 또는 일반적인 개인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국민들이 활용을 하고 서비스 밸류가 창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서 다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나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종의 데이터만을 오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 비지컬 분석이라든가 그 택시 어디가 앱이라든가 공유 게시판 이런 기능들을 계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0개의 종류로만 오픈을 했지만 계속 확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오픈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 기능들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약간 고급 기능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그 자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 신청하시면 바로 즉시적으로 그 데이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테이블 형태나 차트나 맵 형태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이트에서 보시면 바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API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 활용 부분에서는 매쉬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본인 개인들이 갖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매쉬업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두 개를 매쉬업해서 어떤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테이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데이터들 하나는 허브에서 제공한 데이터, 두 번째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너 조인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새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다시 이제 맵이나 차트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급 기능 중에 하나는 API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개발자분들 많이 아시니까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저장을 하고 별도로 서비스를 위해서 관리하지 않고 빅데이터 허브에서 자체에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키 값을 이용하셔서 바로 개발을 하셔서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고요.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X 그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 이용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이제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액세스 키 값이 있습니다. 키 값을 활용해서 REST API를 호출하셔서 예,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분석 서비스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행복 동행 차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리포트나 서비스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제공하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동네에 있는 치킨집이라든가 뭐 중국집 이런 데에서 그 어떤 업무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그 더 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저희 이제 뭐 SK텔레콤이다 보니까 통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그 소상공인들께 주문이 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소상공인 뭐 예를 들면 중국집에 얼마나 전화량이 왔는지 어떤 고객들이 많이 왔는지 뭐 추이가 어떤지 뭐 요일별로의 특징은 어떤지 시간대별로는 어떤지 뭐 동네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동네 외에서 많이 해주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데이터 토픽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특정 주제에 분석된 데이터 결과를 그 어떻게 보면 인포그래픽 템플릿에 맞춰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허브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개발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템플릿들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데이터 결과를 쉽게 그 아이콘이나 이미지화 시켜서 그리고 SNS나 다른 곳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포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까 초기에는 10종만 제공을 했었는데 현재는 52종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612건으로 현재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월별 뷰나 뭐 사용자 이용 신청 건수들은 많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T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화량을 기본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치킨집 이용 분석이라든가 중국집 이용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되는 치킨 업종에 그 치킨 중국집에 업종에 전화를 얼마나 많이 거는지를 통계를 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이용 트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멤버십 사용 이력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상품별로는 뭐 많이 있어요. 52종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재미있는 분들이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활용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 부분은 아까 보셨던 그 콜택시 이용 분석이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한 겁니다. 저거 그 대부분의 포맷들은 이제 일자별, 요일별, 시간대별 그리고 시군구 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얼마나 통화량이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드린 거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택시 어디가라는 앱을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대별 지역별로 어디에서 콜택시를 이용이 많은지를 이제 통계를 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앱을 켜는 순간 이제 손님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실 수 있고 매월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위치 기반에서 지역으로 보실 수 있고 어디 가까운 데가 많은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지도로 저렇게 구글 API를 같이 이용을 해서
지도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 통계를 받은, 이게 바로 이제 제공되는 통계들인데요. 지역별로의 그 시간대별 추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요일별로 어떤 때가 많은지 뭐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그런 앱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학생이나 그 대학교 연구소 쪽에서 이제 학술 논문이나 그 논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업종 분석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어떤 그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까 같이 소상공인이나 뭐 어떤 업을 개업을 하시거나 전업을 하실 때에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목적인 이런 앱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앱이나 웹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공공 데이터나 다른 그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들을 같이 매시업해서 분석하거나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거 하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질문이 그 오픈 데이터 외에 타 기업 데이터를 구매하여 새로운 인사이트 생성 및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지요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수익 사업으로서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예. 예. 아 저희가 타 기업의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거를 또 이제 공유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렇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오픈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세밀하거나 그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브 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제공에 대한 확대뿐만이 아니고 기능에 대한 확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그 분석할 수 있는 올랩이라든가 뭐 시각화할 수 있는 트리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오픈이 되면 한번 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황재현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